1m 간격을 띄운 채 관중들이 야구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입장이 시작되자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매한 표를 QR코드를 통해 관람객 정보와 함께 확인하고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도 측정합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관중들은 1루와 3루, 외야석 3곳에서 3개 줄로만 앉아 경기를 관람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 입장을 가정한 리허설 현장입니다. 정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방침에 따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선 28일 한화와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관중을 맞이합니다. 지난 5월 5일 개막전 이후 84일 만입니다. 관람객들의 함성이라든지 옆에 계신 분들이 음식을 먹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이래 침을 튀기는 행위가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입장객들끼리 서로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접촉을 최소한 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중 입장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 수용 인원의 10%인 2,377명 내에서 가능하며 간단한 음료 외에 음식물 섭취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입장 후에는 자리 이동이 철저히 통제되고 응원가를 부르는 등 비말이 분출될 수 있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 경기장 내 전체 50개 매장 중에서 15개만 문을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팬들끼리 접촉이나 하이파이브는 안 돼서 올해부터는 좀 새로운 팬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8일 대구FC 관중 입장 경기에도 이번 리허설 결과를 반영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뉴스 김민재입니다.